안녕하세요. 침대펄 엄근진 토론입니다. 의견이 첨예하게 부딪히는 주제를 가지고 심층 토론을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상대방의 주장에 깊이 납득이 되어 승복하겠습니다를 외치게 되면 거기서 토론이 끝나게 됩니다. 오늘 침대펄 토론의 주제는 크리링이 더 강할까? 천진반이 더 강할까?입니다. 복숭아? 딱딱한 게 더 맛있나? 물렁한 게 더 맛있나? 이너로 살기 대 어인으로 살기, 직장 상사 유비 대 조조, 주호민으로 살기 대 침착맨으로 살기, 여름 대 겨울, 사자 대 호랑이, 단팥 호빵 대 야채 호빵, 용의 꼬리 대 뱀의 머리, 가위바위보 밸런스, 무엇이 유리한가?입니다. 그쵸. 오늘 토론의 대한민국 대표 빡빡이, 빡빡 알머리가 진주 같은 남자, 빡빡 전문가, 복숭아 전문가, 복숭아처럼 생긴 살아있는 인간 복숭아, 살아있는 어인, 쭈꾸미 여인, 먹물찍찍 전문가, 삼국시대 투석기 꼬마돌, 인간 군량미 주먹밥 선생님, 아직도 부화되지 않는 타조알, 이 시대가 낳은 최고의 관종, 이게 사람이요, 눈사람이요, 눈사람보다 눈사람 같은 사람, 살아있는 험프티 덤프티, 깨어난 진홍의 베어리트, 찬바람이 싸늘하게 두 뺨을 스치면 따스하던 호미노빵. 인공지능 발광구체 사이보그, 분당에 떠오르는 해 가장 매력적인 대머리 1위에 등극하신 주호민 농객님 모셨습니다. 6번 자료 띄워주세요. 네, 6번 자료. 아, 이게 6번이었구나. 복숭아는 내가 잘 알아. 저거 물렁이야. 그리고 나도 아니, 물렁이야.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대머리는 대머리가 잘 아는데 천진반, 크리링, 저 다 잘 알아요. 예. 그래서 크리링이 제가 강하다고 하면 그냥 강하다고 아세요. 심지어 이거는 주호민 작가님이 만들어서 보내주셨어요. 심지어 이거를 한 땀 한 땀 그 그렸어. 슬슬 이 토론은 이제 마무리 지어야 될 것 같아요. 9번 자료. 아, 9번 자료. 재미 붙였어요? 이건 본인이 하셨죠? 이건 본인이 네. 하셨잖아요. 네. 뭐예요? 무슨 뜻이에요? 뭐 얘기나 들어봅시다. 뭐예요? 저 이너예요. 들어줄 테니까. 아, 이너다. 저 사실 이너예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주장하는 게 있잖아요. 무례해. 네. 무례해야 되니까 사회화를 통하면 된다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또 옷 안 네. 입고 있잖아. 왜 또 옷을 네? 안 입었어? 또. 이너들은 아, 이럴 테니까. 틈만 나면 벗으려고 그래. 아, 이거 저기 샤워하다 찍은 건데요. 아, 그냥 셀카 내 몸이 그 씻을 때 내가 멋있어 보일 때가 있어서. 예, 예. 아, 브랜드. 그러면 이런 거는 좀 크롭을 해주세요, 아랫부분은. 똥구멍을 왜 벌리고 찍었어요? 저 입이에요, 똥구멍 아니에요. 아니, 보통 샤워하다 멋있으면 이렇게, 그냥 이렇게 찍잖아요. 근데 왜 똥구멍을 한꺼번에 벌리고 찍어요? 입이라니까, 이렇게 찍은, 이렇게 네. 인싸들 이렇게 입 내밀고 찍는다. 아, 그래요? 근데 왜 위에 똥구멍을 왜 앙 다물고 계세요? 그럼 여긴 똥구멍일 거 아니야, 위에는. 둘 중에 뭐가 타투예요. 똥구멍이야, 그러면? 예? 저 타투라고요. 아, 타투라고. 13번 자료인가요? 왜 본인 얼굴을 아, 이목구비가 어디 갔죠? 내가 호빵이야. 아, 이거 너무 아, 이제 너무 가불기잖아요. 저거, 저게 아니 아직 갈라보지 않았잖아요. 예. 저게 파토빵일 것 같아요, 야채호빵일 것 같아요? 그래도 주호민 농객님 안에는 네. 고기니까 야채호빵이 네. 있지 않을까요? 아, 그래요? 근데 지금 이제 저걸 예. 가른 자료가 이제 마지막 제 마지막 자료. 어, 있어요? 예. 아, 제발 그게, 야채 나와라. 아, 잠깐만요. 일단 경고를 좀 드리고 싶어요.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 네. 사람에 따라서 불쾌감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아, 예. 비위가 약하시거나 예. 어떤 그로테스크한 걸 잘 못 보시는 분은 잠시 눈을 감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아, 제발 야채 나와라. 야채 준비가 오빵 되셨으면 나와라. 14번 자료를 띄워주시죠. 야채 오빵이겠지? 저도 이거 열 때까지는 못 봐요. 8명으로 돼 네. 있어가지고. 아, 팥이야! 왜 팥 나와? 각종 네. 창작물에 꼭 그 북부, 겨울 세력들은 항상 매력적으로 멋있게 등장을 하기 마련이에요. 지금 북한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아니, 눈. 아니, 제가 여기서 지금 이거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지금 아니, 여기는 엄연한 민주주의 공화국인데, 네. 지금 왕국을 또 예찬을 하셨네요. 북쪽에 있는 왕국을 지금 예찬하신 거죠? 아, 겨울 왕국? 아, 지금 분명히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 매력적이고, 예. 왕국이라고 하셨잖아요.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지금 그런 뜻은 아니고요. 제가 잘 알겠습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이게 오해입니다. 자, 아래쪽부터 보시죠. 딱딱한 복숭아 4.5kg에 34,900원이에요. 그리고
백도 황도 네. 같은 4.5kg인데 35,000원이에요. 오늘 검색한 거거든요. 네. 물렁이가 100원 더 비싸요. 그 말은 그 말은 무엇이냐? 여기는 자본주의 국가죠. 예. 비싼 것이 더 맛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동의하지 않으면 네. 공산당이에요. 예. 군대에서 중대장님께서 문화 말씀을 하시기 전에 꼭 하는 게 있어요. 자자 주먹 그리고 아. 이제 말씀을 하세요. 자자 주먹. 네. 중대장은 너에게 실망했다. 이렇게 보통 말씀을 하시거든요. 네. 그 말은 주먹이 아닌 것은 실망스럽다는 뜻이고 이런 중대장님의 말씀을 거역한다는 것은 곧 국방력을 약화시킨다는 것이고 그것은 제가 늘 의심했던 남침창맨 북풍님 북풍이죠 또 그분 많이 의심스럽거든요. 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보세요. 가위는 예로부터 검열을 상징했습니다. 뭐 가위질 당했다 이런 거 들으셨죠. 예. 예, 예. 그리고 그런 검열이 가장 심한 나라는 네. 어떤 북한이나 중국 같은 네. 공산권 국가죠. 이런 상황에서 가위를 주장하신다. 제가 누차 의심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모든 정황이 겹친다는 말이에요. 네. 어떻게 생각하시죠? 그러니까 가위는 검열을 뜻하는데 그 검열을 뜻하는 가위를 옹호한다는 거. 그렇죠. 검열 옹호론자냐 뭐 이런 거잖아요. 아, 이거 검열 옹호론자에서 그치는 게 아닙니다. 네. 의심이 좀 되네요. 어떤 침착맨 농객님의 그동안의 행보가 네. 굉장히 의심스럽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검열은 필요합니다. 갑자기? 아니 청소년 등급이나 그런 거 나눌 때 분명히 검열은 있어야 돼요. 모든 영화가 그 전체 이용가가 될 수 없는 부분이고 그렇잖아요. 다 이제 검열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검열에 대해서 뭐 학을 띄고 이러는 거는 오히려 그 무정부주의자, 아나키스트적인 모습을 보인다는 거. 아하.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검열은 필요한 거예요. 무분별한 검열이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쓰는 정제된 가위는 반드시 필요한 자기가 가위가. 쓰는 가위는 정제돼 있대. 내 가위는 꼭 그 필요한 정제된 가위. 하하.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이 토론을 끝낼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소위 말하는 가불기라고 하죠. 아주 어렵게 구했어요. 예. 11번 자료 보여주시죠. 오, 겨울인데요?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겨울이 좋다는 건가? 침착맨은 여름을 누구보다 사랑하면서 왜 본심을 숨기는 걸까? 네. 이어서 12번 자료를 보여주십시오. 그 이런 말이 있어요. 하반신은 친일파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아, 예, 들어봤습니다. 하반신은 여름이죠? 네. 해명하시죠. 아, 하반신은 누구보다도 여름을 사랑하는데 근데 왜 겨울에 살고 싶다고 하느냐? 것일까? 너무 궁금해요. 그 고백을 하자면 제가 이제 항아리 체형이라 뱃살, 허벅지, 엉덩이 여기 이제 지방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긴 바지를 입으면요 소위 말하는 이제 전문 용어로 찡겨요. 하하. 어디가요? 반바지를 최대한 입을 수 있을 때까지 입어봅니다. 아 그래요? 네. 아무튼 저 배성재 아나운서와 침착맨님의 어떤 지금 복장을 봤을 때 저 최소 영하 5도 이상입니다. 근데 저 날씨에 낑기기 때문에 그런 바지를 입는다는 것은 단지 그 이유 때문이라는 것은 저는 납득이 가지 않고요. 그런 바지만 입으면 되죠. 지금 슬리퍼까지 맨발에 슬리퍼는 왜 신고 발도 낑기는 거 아니잖아요. 양말 신기 귀찮아서. 아니요 아니요. 당신은 그 누구보다도 여름을 사랑해요. 주호민 동객님 당신이 이 고통을 압니까? 무슨 고통이요? 허벅다리에 지방이 차서 앉으면 네. 불알이 터질 것 같은 그런 고통을 아세요? 긴 바지를 입을 아니요. 수 없는 그 고통을 아시냐고요. 남의 고통을 알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이러쿵 저러쿵 모든 걸 다 안다는 듯이 말씀하실 수 있는 겁니까? 아니 불알이 터질 것 같은데 슬레퍼는 왜 신었냐고요. 슬레퍼? 불알이 슬레퍼에 발에 달렸어요? 발알이에요? 그건 발알이지. 발알도 아니고 아 승복하겠습니다. 지금... 저 이쯤에서 지금 이제 게이지가 다 찼어요. 네. 그 필살기를 쓸 수 있는 게이지가 다 찼거든요. 네. 가드 불능기 하나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아 들어보세요. 자 9번 자료 띄워주시죠. 9번 갑니다. 호랑이는요 네. 우리나라 그 자체예요. 그리고 반박시 매국노예요. 그게 백수의 왕하고 뭔 상관이죠? 상관이 있죠. 왜 없어요? 어떤 상황? 우리나라는 왕이 될 자격이 없다 이겁니까? 우리나라가 짱이다. 국뽕. 뽕? 지금 뽕이라고 하셨어요? 전 세계 나라 중에 뽕이라고 하신 겁니까? 전 세계 나라에서 패트리어트. 맹주 나라는 우리나라다. 왕이다. 우리나라가 왕이다. 전 세계 나라 중에.
뭐 그런 뜻인가요? 왕이 될 상이다 이 말입니다. 아, 이 나라가? 네. 아, 알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짱이라는 거죠? 어떻게 반박하실 거예요 지금? 반박하면 매국노인데요? 아니 뭐 우리나라가 짱이라고 하는데 제가 뭐라고 합니까? 아니 저기 혹시 저 모양이 혹시 억지고 예, 예. 토끼에 더 닮았다 이런 말씀 하시는 거 아니죠?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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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가 짱이라는데 제가 뭐라고 합니까? 아 그쵸 우리나라가 애국가 짱이죠. 애국가 한번 부르세요. 예.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김연아의 왼발과 박주성의 오른발이 있는 나라다. 다시는 우리나라를 무시하지 마라. 다시는 한국을 무시하지 마라. 하느님이 보우하사. 지금 국가를 끊는 거예요? 지금 국가 아니, 끊으시는 겁니까? 아니. 우리나라 만세 승복하겠습니다. 마이크 사셨어요? 이거 한다고. 거금 4만 원. 이거 제대로 하고 싶습니다. 이거 제대로 하고 싶다고 사셨음. 역겹죠? 이게 아니고. 저번에 헤드셋을 끼고 하니까 너무 그 테란 커맨드 센터더라고요. 아 진짜 역겹다 진짜로. 커민두 센터래. 커민두 센터. 5분 남았으니까 노래 한 곡 하세요. 네. 네? 노래 한 곡 하세요. 5분 남았으니까. 노래요? 네. 무슨 노래래요. 야 근데 평소에 좀 그렇게 입고 다니면 안 돼요? 되게 이탈리아 사람 같은데? 이거 위에만 입어요. 아래는 추리닝이에요. 아니 그 배성재 10 SNS에 가끔 사진 올라오잖아요. 네. 내가 다 부끄럽더라. 어떻게 방송국에 슬랩바를 신고 가지? 이제 눈치도 안 줘요. 옛날엔 눈치 줬는데. 그리고 이거 명색이 토론프로인데 뭐 시그널 음악 같은 거 없습니까? 그거는 인기가 프로그램이 인기가 많아지면은 그 주세요 팬분들이. 프로그램이 인기가 그 있어야지. 퓨전 재즈 카시오페아 느낌으로 막 해주세요. 하하하하. 아니 그 시작하기 전에 당 떨어져서 베이스 이즈 언더 어택. 네. 당 떨어져서 네 양갱 좀 먹고 갈게요. 양갱이요? 저번에 사놓은 게 남아가지고. 그 할아버지가 먹는 거 아니에요? 아니 이거 맛있어요. 할아버지 같이 양갱을 먹고 있어. 멍차 먹어. 아, 나도 물이나 좀 먹을까? 양갱 대 우엉차 한번 하실래요? 양갱 대 우엉차? 누가 더 할아버지 음식? 다음 거? 다음 거 좋지. 우엉차로? 아, 광고 촬영하고 왔어요. 컨텐츠 진흥원에서 하는 그 뭐야 굿 다운로더 뭐 그거 있어요. 웹툰 굿 다운로더 캠페인 촬영이었습니다. 얼굴도 그 한 거예요. 메이크업 한 거예요. 따라 정말 잘 생기셨네요. 여기도 검은색으로 칠해진 거 원래는 있어야 되는 부분이죠. 여기도 원래 그림. 아 퍽퍽해. 오늘 메이크업이 밥을 맛있게 드시는 것 같이 보이는 메이크업이네요.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눈썹은 정리? 눈썹 정리? 이렇게 깎은 거죠? 오늘 컨텐츠 진흥원에서 하는 웹툰 굿 다운로드 더 뭐 그런 거 있어요. 옛날 영화에서 좀 많이 했죠? 굿 다운로더 그런 캠페인 같은 거요. 굿다운밖에 안 된다고?
토론은 제가 봤을 때는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전화번호 감사합니다. 밤토끼 굿다운로더 감사합니다. 토론 그렇게 오래 못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아저씨 얼굴에 김 묻었어요. 얘 좀 물리고 한 5회쯤에 끝나지 않을까 제 생각에. 길어야 10회. 밤토끼의 이말년 기안84 뭐냐 노병과랑 복화강 이런 거 없었는데 아 이런 거 있었는데 이말년 시리즈는 없었다. 입 딱 쳐. 마지막 토론 주제는 가루시가 진정한 지도자가 vs 아니다. 쓰랄이 진짜 지도자다. 가로시 대 쓰랄? 응 씹덕. 저번에 보니까 6개월은 뽀뽀해 주시던데 8개월은 뭐 있나요? 카밀라님 8개월 구독 고맙습니다. 근데 이게 토론이 항상 여러분들을 만족시켜 줄 수는 없어요. 저희도 짜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진짜 실시간으로 토론을 하는 거예요. 진지하게 그 재미 요소로 보시는 게 아니고 얼만큼 납득이 되느냐 주장에. 그래서 자기의 생각을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보기를 원해서. 교양 프로그램이지 예능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고맙습니다. 김창민님 오늘 무슨 일이 있었어요? 왜 이렇게 잘생겼냐? 촬영했어요. 화보 촬영. 아니 화보가 네. 아니고 그 광고 촬영. 거의 뭐 이탈리아 남잔데요? 아닌데요? 동양 남잔데요? 아 후원이 왜 이렇게 와? 나 이제 시작해야 되는데. 그만하세요. 후원 그만하세요. 그만해. 그만해. 조조 서주대학살 해명해보세요. 그건 이제 주 작가님 하셔야 되고. 저는 진짜 오늘 예능 아니에요. 완전 팩트만 갖고 왔어요. 조민 작가님 아셨어요? 유비 관우 좌항비 복싱아나무 아래에서 형제가 되기로 권투를 했네. 거기서 이제 나온 말 권투를 빈다. 아하. 다른 말로 이제 복싱을 빈다, 피치를 빈다라고 하죠. 이제 슬슬 시작할게요.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그동안 침대펄 토론 사랑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더욱더 재미있는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10회에 걸쳐서 했던 이제 토론 너무 재밌었고 네. 무엇보다도 좀 감사드리고 싶은 게 생각 없이 그냥 이런 거 한번 해보자 말씀드렸는데 적극적으로 좀 참여해 주신 주호민 농객님에게 가장 큰 감사를 좀 드리고요. 끝으로 이제 시청자분들에게 사실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가볍게 했던 건데 여러분들이 너무 재밌게 보셔가지고 사실은 부담을 안 가질래 안 가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부담스러운 부분도 있지만 사실 더 큰 부분은 너무 감사하다. 이런 감정이었습니다. 그 또 저희가 또 재밌는 것도 생각하면은 새롭게 또 해볼 테니까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그동안 많은 사랑 감사했습니다. 저희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김풍, 주호민, 주팔, 침착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